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물학 박사 신윤승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드디어 태초의 원시인이 깨어났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이전의 인류, 고대의 인류, 최초의 인류, 바로 오스트랄로피쿠스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갇혀있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삐꾸! 야, 뭐해? 아이씨, 삐꾸! 삐꾸!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좀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물건 같은데 뭐 돌도끼 같은 건가? 아, 이걸로 아마 사냥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이콘! 야, 네가 골프를 어떻게 알아? 그때 가지고 돌았어요. 여러분, 아마도 제가 굉장한 발견을 해낸 것 같습니다. 아마 골프의 기원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취미생활로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치는지 이 공으로 이건 탁구공이 아니라 탁구공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치는지. 쳐봐. 쳐봐. 왜 이렇게 잘 쳐? 오이씨, 잘 치네. 자, 그럼 공룡 알 같은 걸 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공룡알하고 정말 비슷한 이 날개란을 날개란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란도 한번 쳐봐. 이걸 치고 돌았다고 합니다. 공룡알하고 비슷하다. 쳐봐. 왜 안 해? 왜 안 돼? 빡! 뭐야? 화장 다 조였다! 깡이야! 아유, 튀기는 걸 걱정해? 내놔, 그거! 가져와!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 이 손바닥은 굉장한 손바닥입니다. 파워가 워낙 세서 이 손바닥 화석을 남겼을 정도로 엄청 위협적인 파워를 자랑합니다. 가만히 있어! 박사님! 가만히 있어! 박사님! 왜? 어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대로 진행하면 돼. 이대로 진행할까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뭐야? 야. MBTI 뭐야? MBTI는 MBTI를 왜 물어봐, 니가? 왜? 배고파? 배고파? 제가 삐꾸가 먹을 만한 걸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좋아했던 것들입니다. 돼지고기 같은 걸 굉장히 즐겨 먹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비슷한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봐.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야, 상관없어. 이거 왜 있어? 먹어도 돼. 이거 뭐야?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 써놓은 거야, 이게. 헐, 덜. 덜이 뭐 어때? 먹으면 되지!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먹어, 덜 걸리지. 왜 안 먹어, 이거? 왜 먹어? 어떻게든 너 저거 먹어. 국물도 없어. 너도 먹어. 나 밥 좀 먹게. 이거는 현대 음식이라. 야, 네가 설렁탕 어떻게 먹어? 알았어. 입맞아 안 맞을 텐데. 먹어봐. 역시 입맛에 안 맞지? 깍두기 국물. 깍두기 국물 입맛이 왜 이렇게 아재야? 간이 약해. 간이 약한 거 뭐야? 자신이 먹던 걸 선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자신이 평소에 먹으려고 직접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아마 현대 인류랑은 소화 기관 자체가 달라서 이런 걸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진짜. 이게 뭐야? 죽겠네. 너 자꾸 놀려? 왜요? 뭐요? 놀려? 나도 화내? 화내? 아마도
역시 운동신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공룡도 잡아먹었던 그런 생명체답게 점프력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제가 제대로 된 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할 수 있지. 자, 이 정도 높이 가능해? 자, 이 정도 높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 정도 높이. 뭐야? 요 정도 높이로. 자,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야! 이거 왜 할 줄 아냐? 이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야!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덩치는 쏠만해가지고 죽같네. 자꾸 죽... 야, 왜 자꾸 죽같아? 아, 그만해! 아이, 진짜. 오빠! 아, 동생 올 때다 됐네. 아, 효령아. 아, 왜 여기까지 왔어? 너 도시락 갖다 줘. 아, 엄마가? 이런 거 네가 하지 마. 엄마가 오늘 빨리 들어오래.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빨리 와야 돼. 아유, 씨. 잊었어? 형님. 야! 왜 갑자기 형님이야? 잘부터 봐주세요. 야야, 왜 형님이야? 해요. 뭔 소리야, 야이 이 자식! 지금까지 삐꾸였습니다.